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C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철학과 사색에 대한 인프피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영화 외계인2에서 외계인2가 지금 개봉을 했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왔는데 영화의 내용은 차치하고 거기서 나온 한 가지의 문장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 그 말을 계속하죠. 그래서 과연 뜰 앞에 잣나무가 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 뜰 앞에 잣나무는 선승들이 주고받는 문답, 선문답에서 나온 말이죠. 달마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 이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하죠. 뜰 앞에 잣나무라고요. 정전 백수자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가요. 그래, 뜰 앞에 잣나무가 과연 뭔가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하려면 일단 불교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요.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중국인들이 불교를 가져왔죠. 어디서부터요? 인도에서 가져왔죠. 불교는 인도의 종교입니다. 인도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불교를 가지고 올 때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충격이냐고요? 인도에 갔는데 스님들이 전부 다 삭발을 했던 거죠. 중국 인들로부터는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자기들은 변발을 했지만, 변발이라든지 뭐 머리를 땋는다든지 뭐 이 정도였지만, 인도 사람들의 스님들은 삭발을 했던 거죠.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정말 외계인을 만난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겠죠, 그 당시에. 그리고 두 번째 충격이 뭐냐면, 스님들이 절을 합니다. 절을 어떻게 하죠? 바닥에 엎드려서 온 몸을, 오체 투지를 전부 바닥에 붙이죠. 그리고 절을 합니다. 요거는 사실 노예나 하는 짓입니다. 절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노예들이 하는 짓을 이 불교라는 종교를 가진 스님들이 삭발을 하고 절을 한다는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바로 이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큰 거죠. 왜 중국인들이 불교를 도입을 했을까요? 제일 큰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 인도가 정말 핫한, 지금으로 치면 가로수길이죠. 핫한 세상이었습니다. 인도가 굉장히 그리스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앞서 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 인도가 수학 영도 발견을 하고 하면서 굉장히 문화가 굉장히 앞서 있었죠.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그 당시에 핫했던 새로운 인도의 종교를, 불교를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부처님이 제일 중요하게 말했던 게 무엇이냐면,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인생은 고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고는 고통, 고통스럽다 할때 고죠. 그래서 인생은 정말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참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이 불교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제일 중요했던 말은 마지막에 말했던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자등명, 법등명, 무슨 말이냐고요?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등불을 법으로 삼아라, 이건 거예요. 자신을 등불로 삼고 그 등불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법으로 삼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수행을 하면서 지금 그리고 여기에 있어라, 무념무상의 상태에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했던 말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왔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랑하다,
굉장히 어렵죠. 자기 자신도 사랑하기 힘든데, 남까지, 예, 다른 사람까지, 예, 사랑하라고 말하신 예수님, 정말 위대하죠? 예, 이 사랑한다는 의미는 결국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해서도, 예, 살아가야 된다. 자기 자신만큼 남들도 아껴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예수님입니다. 부처님과 예수님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는지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돌아와서 뜰 앞에 잣나무, 이 말은 결국 말이 안 되는 용어로 생각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달마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이라고 스님이 물어보자, 다른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결국 달마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 그냥 간 거예요. 자기가 인연이 있어서 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르면서 분별하려고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잘못된 일인 것이죠. 이 경계를 지나가는 그것을 정말 휘둘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계라는 것은 나와 너를 가르는 분별, 그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를 휘둘리지 말고 자성,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해라, 이런 것입니다. 달마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 하면서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 생각으로 경계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님이 늘 앞에 잣나무, 눈앞에 보인 풍경 그대로 봐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 자신 누구입니까? 왜 우리 부모는 그랬습니까? 이런 모든 질문들은 늘 앞에 잣나무인 것이죠.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지금 뜰 앞에 잣나무에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심오한 용어죠. 이것을 불교에서는 화두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불교의 본질은 공자를 만나면 공자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는 그런 생각을 차단하는 것이, 생각의 균형을 잡는 것이 바로 무념무상의 그 인생이라는 고통을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님들이 굉장히 참선을 많이 하죠. 자성을, 자기에 대한 성찰을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죠. 정말 뜰 앞에 잣나무 외계인을 보고 사색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제가 말한 것이 정답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느꼈던 게 그렇다는 것이죠. 부처님은 자신을 의지해서 법으로 삼고, 지금 그리고 여기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 자신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낙타가 바늘에 귀를, 바늘의 작은 문을,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들도 사랑을 하라고,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뜰 앞에 잣나무를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저는 사실 뜰 앞에 잣나무라는 진리에 다다르진 못했습니다. 생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번뇌는 계속 여러 갈래로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 있다면,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한번 외워보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뜰 앞에 잣나무라고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차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번뇌에 휘둘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인프피에 사색과 철학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또 어떤 화제로, 어떤 화두로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도 기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